여기 요즘은을 외워봐. 도치피치피보조 도치피치피보조 여기 요즘은을 외워봐. 도치피치피보조 도치피치피보조 아니 걔 창렬이긴 하다. 여기 요즘은을 외워봐. 도치피치피보조 도치피치피보조 진짜 걔 창렬이긴 여기 요즘은을 외워봐. 도치피치피보조 도치피치피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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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진짜 이거 근데 약간 내가 생각했는데 이거 여기 요즘은을 외워봐. 도치피치피 여기 요즘은을 외워봐. 도치피치피보조 근데 내가 생각했는데 이거 진짜 이거 없어도 돼. 판만두 이건 솔직히 이거 안 넣어주고 그냥 올리브에다가 여기 요즘은을 외워 여기 요즘은을 외워봐. 도치피치피보조 도치피치피보조 이거 맛있다. 여기 요즘은을 외워봐. 도치피치피보조 도치피치피보조 안 그래? 유행인가 키우키우키우 여기 요즘은을 외워봐. 도치피치피보조 도치피치피보조 여기 요즘은을 외워봐. 어 그만해 씨. 도치피치피보조 도치피치피보조 여기 요즘은을 여기 요즘 여기 요즘 몇 개를 쏜 거야? 아 와우 이건 그냥 후라이드인데 이건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걸 봅시다 여러분들. 근데 판만두 이거 없이 그냥 18,000원 여기다가 이것만 오기에는 되게 좀 그랬나? 너무 없어도 되는 판만두 억지로 끼워서 팔려는 느낌인데? 저금통 해당 상품은 성인용으로 성인용으로 어린이 제품 및 완구가 아닙니다. 경고 만 13세 이상 사용 가능합니다. 성인용? 오 이렇게 해서 오네. 오 굉장히 차이나에서 넘어온 티가 많이 나네요. 예를 들면 이런 마감 처리 누군가 붓으로 마구마구 칠한 것 같은 이런 마감 처리 굉장히 차이나틱하죠? 그냥 그렇네. 저금통이거든요. 아 그냥 이건 밑에는 이렇게 고무 마개가 달려있어. 고무 마개. 아 손톱 다 빠지겠네. 고무 마개예요. 그냥 고무 마개. 그리고 여기 안에는 도자기로 빚었나 봐요. 이렇게 돼 있네요. 도자기로 빚은 것처럼. 이거 36,000원인데 이렇게 세트해서 서프라이드 치킨은 38,000원이거든요. 근데 이거 한국 올리브는 36,000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그렇게 따졌을 때 가격으로 다 따졌을 때 이거 하나만 16,000원이에요. 머리 하나만. 그래서 이거 18,000원이고 이 판만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3,000원 4,000원으로 빼면은 이거 머리 하나가 16,000원인가요? 얼마? 3,000원 정도 맞죠? 그러면은 이게 한 16,000원이에요. 이 머리 하나가 16,000원. 네. 숙제냐고? 숙제면은 내가 이렇게 까겠니?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올리브 치킨 먹어볼게요. 우리 동네 비비큐는 왜 항상 젓가락 안 줄까? 여기 요즘은을 외워봐. 도치피치피보조 도치피치피보조 잠시만 콜라 어딨어? 데드풀 황금 올림브 세트 콜라 플러스 판만두에서 36,000원인데 소스는 여기 있어. 범인은 엄마였다. 범인은 엄마였다. 엄마 콜라를 왜 안 줬어? 콜라 없나? 콜라 여기 있었는데 엄마 콜라를 안 주고 이것만 줬었어. 우리 엄마가 콜라를 나 몰래 뺐었어. 자, 왜 데드풀 특집이냐면 황님 백국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아지 정말 키우고 싶다. 나 진짜 잘해줄 자신 넘치는데 진짜로 진짜 강아지 잘 키울 자신 넘치는데
잘 먹겠습니다. 그냥 손으로 먹을게요. 쌈처리하는 애는 학교에서 안 왔어요. 없나? 독서실 갔어요. 나는 비비큐는 항상 친구 집에서 먹는 비비큐가 참 맛있던데. 친구 집에 자러 갔을 때 항상 비비큐를 시켜주시는 거야. 그때 너무 맛있었어. 소스 이거랑 양념 소스랑 비비 소스랑 이거 두 개밖에 안 주던데요. 그냥 이게 16,000원이라니까. 이 머리 하나가 16,000원이라서. 근데 그럴만해. 마블이니까 브랜드값 그럴만해. 정말 그럴만해. 엑스맨 이제 곧 마블에서 나올걸요? 아마도? 어, 뚱빵뚱빵님 팡일게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 아마 예정일걸. 그게 확답은 안 내놓는데. 왜냐면 마블도 디즈니 거 아닌가? 근데 디즈니가 원래 엑스맨 그거 저작권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 은근슬쩍 가격 공호하는 거 보니 숙제 냄새가. 근데 미안한데 숙제면 숙제라고 말하거든. 이거 몸매 애니팡님이 시켜주셨다. 마블이 디즈니 소속인 거야. 마블이 돈이 없었을 때 그때 막 그런 말 있었잖아. 내가 다 찾아봤는데 마블이 원래 돈이 없었을 때 그거를 판권을 스파이더맨 판권을 거기 소니 회사에서만 사줬대. 모든 거를 그거를 팔려고 유일하게 막 있잖아요. 그 뭐라지 스파이더맨 판권을 살려고 하는 영화사가 아무 데도 없었대요. 근데 유일하게 산 게 소니사였는데 소니사에서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대박 쳤잖아요. 그때 그 매달려서 거미줄 키스하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소니가 그걸로 진짜 역대급 돈을 다 쓸어 담고 있을 때 그 인기를 힘입어가지고 그것도 다행인 게 마블이 그것만 팔았지 또 다른 뭐지 캐릭터 상품 그거는 마블의 또 저작권을 유튜브 소속이냐 아프리카 소속이냐 그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 상권을 아직까지는 마블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에 스파이더맨 관련된 캐릭터 상품들을 막 내놓으면서 같이 돈을 벌었대요. 그러고 나면서 스파이더맨이 그렇게 소니사에서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히트치는 걸 보면서 마블이 우리도 할 수 있겠다라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만든 게 아이언맨. 근데 아이언맨이 개 대박 쳤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점점점 늘어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본 디즈니가 마블에서 아이언맨을 만들었는데 저렇게 개 대박을 칠 줄 몰랐는데 대박을 치니까 디즈니 회사가 돈이 진짜 많으니까 마블을 산 거지. 그래가지고 디즈니 소속이에요. 마블이 디즈니 소속인 거죠. 아 듣기 싫으신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좀 아는 척했어요. 죄송합니다.
거기서 그런 말 있었지. 디즈니 영화 불법 다운하면은 디즈니 우리나라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그런 사례 많았잖아요. 진짜 끝까지 쫓아내가지고 막 그 다 조지고. 아 알겠다고요 라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조용히 할게요. 뚱땡이 뚱뚱이님 10개 통큰 뱅갈 감사합니다. 거참 복스럽게 먹네. 굿. 어머나. 맞다. 근데 나도 그런 적 많았는데 내가 아침에 조조로 그때 방송 안 하고 있을 때 영상 찍는다고 인피니티 워 아침에 조조로 보고 왔었어. 그거랑 맨날 새벽에만 영화를 보러 갔었거든요 저는. 근데 조조 영화를 보는 거랑 새벽 영화를 보는 거랑 차이점이 심하게 있어요. 조조 영화를 딱 보고 나왔을 때 뭔가 머리 아프잖아요. 약간 머리가 약간 띵할 때 딱 나오면은 어두컴컴한 밤이에요. 그 차이랑 그 다음에 딱 조조의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다들 출근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또 내 갈 길이 가려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게 또 약간 또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조조 영화는 좀 아니다 생각이 들었지. 그게 왜 짜증나냐면 조조 영화 보러 가기 전에는 아침이니까 그냥 진짜 막 꾸미지도 않고 머리 안 감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저는. 왜냐면은 영화만 보고 들어올 거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날 출근이고 등교고 이래가지고 다 꾸미고 나가는 거예요. 느끼지만 정말 못 먹겠다 이 튀김 껍데기. 더 바삭바삭하게 씹어주세요. 꾸징꾸징. 괜찮으세요? 조금 더 바삭바삭하게 해드릴까요? 괜찮으세요? 맞아, 황금 올리브는 먹을 때 질린다. 좀 약간 질리지 않아? 약간 너무 기름 맛이 많이 나서 나중에 끝에. 그래서 저는요,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황금 올리브도 맛있는데 BBQ는 양념이 진짜 맛있다 생각했는데. 다른 양념들은 치킨 양념이 좀 따라올 수 없는 양념이다. 어? BBQ는.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항상 BBQ 양념이 제일 맛없다고? 그래? 양념 제일 맛있는 곳이 어딘데요? 근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이거 누가 왜 이러지? 근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진짜 막 치킨집이 여러 가지잖아. 근데 그 치킨집들마다 후라이드 맛이 다 다르디. 어떻게 그게 다를까? 그냥 닭튀김인데. 네네치킨에서 알바했을 때 네네치킨의 그 후라이드 맛을 딱 익혀가지고 딱 먹었을 때 이거 네네치킨이다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정도가 됐었어요. 뭐야 무가 왜 이래? 어쩌 또쪼
다 줘. 내 돈은 저 친구 머리에 넣어줘. 알겠어. 여기 10,000원 넣어놓을게. 고마워. 고마워. 난 왜 이렇게 수진이랑 같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차라리 양계장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너무 미안하잖아. 제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양팡님 맨날 저렇게 먹다가 일찍 죽으면 어떡해요? 저도 진짜 그런 걱정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진심으로 걱정해요, 저. 치킨집마다 후라이드 맛이 다른 이유는 튀김 반죽 재료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부엉. 너 어떻게 알아? 너 지식인에 쳐봤지? 오! 괜찮다. 거참 복스럽게 먹네. 나? 현식이 대한복 가면 다 키우고 치킨 만드는 먹방 DJ 시키자 완전 창조 경제 아니냐? 그것도 좋지. 그것도 좋아. 응? 아니야. 대학 못 가면 바로 군대 가야지. 어쩔 수 없지. 바로 군대 가야지. 그러면. 저 공부 못했어요. 저 항상 중간이었어요. 어중이 떠중이 중간. 아, 만두도 질리네.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한 세 조각 먹었나?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아유. 왜? 아니 너네 몇 조각 먹는데 진짜 내가 항상 세 조각 먹고 그만 먹어야겠다 할 때만 내 앞에 쌓여있는 뼈를 봐라. 이만큼 먹었다 나 지금. 뼈 봐라 뼈. 존경하는 양팡님 허벅다리 하나만 더 뜯어주세요. 유유. 아, 난 다리살은요 다른 사람을 위한 매너 에티켓이에요 정말. 다리를 두 개 먹는다? 날개를 두 개 다 먹는다? 그거는 진짜 왕따 당할 일이에요,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한 에티켓.